사장님 지금 계약한대. 바로 돈부터 넣으셔. 아, 지금요? 얼만데요? 게다가 자칫 사기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완전히 맨 땅에 헤딩! 땅 사고 집 지으며 겪었던 과정이 딱 그랬습니다. 그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들 재밌는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주거독립 만세! 우리가 땅을 구하기까지 총 4개월이 걸렸습니다. 처음엔 뭣도 모르고요. 한번 보고 마음에 든다. 계약하자. 그래서 계약까지 갔는데 마침 전날, 바로 전날 그쪽에서 취소를 해서 멘붕이 오기도 했죠. 어떤 때는요, 부동산에서 기다리세요. 땅이란 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니까 아, 진짜 그런가 보다 하고 몇 달을 하염없이 기다리기도 했고요. 그렇게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이제는 슬슬 더워지기까지 하던 4월의 어느 날, 그날따라 평소엔 잘 안 자던 낮잠을 한숨 잤는데요,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생생해요. 제 몸이 이렇게 공중에 붕 떠서 마치 패러글라이딩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갖고 아래를 슬슬 내려보다가 어디론가 천천히 이동하는 꿈. 아, 지금 생각해보면 네이버 거리뷰를 하도 많이 봐서 그런 건 아닐까 생각도 되는데요. 당시에는 꽤 진지했습니다. 자기야, 됐다. 신호 왔다. 다시 가자. 그렇게 처음처럼 다시 무작정 그 마을로 차를 몰았죠. 이번에도 대로변 가장 큰 부동산, 그때 거기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람이 좀 바뀌었더군요. 1층은 스튜디오, 2층은 살림집 할 건데요. 돈은 그때보다 살짝 더 줄었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좀 찾아주세요. 오, 그럼 혹시 경매는 어떠세요? 마침 괜찮은 게 하나 탁 나왔는데. 아, 맞다. 경매도 있었지. 하, 내가 그 생각을 왜 못했지? 일단 그분이 안내하는 대로 따라갔죠. 근데요, 엄청 큰 거예요. 3층짜리 집에 지하실까지 있고요. 관리를 하도 안 해서 엄청 지저분했고요. 여기 말고요, 다른 건 없나요? 땅을 좀 보고 싶은데. 그랬더니 그 가격에 마침 딱 맞는 70평대 땅이 하나 있다고 하더군요. 바로 차에 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내리세요. 차에서 내리자마자 한 바퀴를 이렇게 쓱 돌아보는데 전기가 그냥 확. 여기다. 여기야. 진짜 여기야. 막 얼굴이 벌개져서 흥분돼가지고 옆에 와이프를 딱 봤더니 둘 다 뭔지 아시죠? 사장님 여기로 할게요. 여기. 그냥 여기로 할게요. 여기. 아, 이런 일도 있구나. 꿈도 그렇고 딱 도착했을 때 이렇게 촉이 팍 꽂히는 이런 땅이 있구나. 하여간 저로서는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보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죠. 근데요, 부동산에서는 좀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땅 주인이 아무래도 자기가 손해 갔다면서 좀 생각 좀 해본답니다. 뭐 오케이, 기다리는 건 전문이니까. 동네 입지도 좀 볼 겸 해서 몇 시간 이렇게 동네 주변을 서성거렸습니다. 그랬더니 전화가 한 통 걸려오더군요. 안 판대요. 생각해볼수록 손해라고 안 판대요. 아, 정말 와르르 뭔가 무너지는 기분이 확 들었습니다. 갑자기 막 끊었던 담배까지 생각날 정도였죠. 근데요, 잠시 뒤에 반전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았어요. 전화 끝. 아장 스톱. 그 옆에 땅은 어떠세요? 옆에 땅. 제가 바로 작업해 볼게요. 바로.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 뭔 소리지? 뭐 나쁠 건 없지. 근데 또 기다리라고? 아니 뭐 몇 달째 기다렸는데 이 정도쯤이야. 그래서 일단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이 전화기를 손에 꼭 붙들고 있었는데요, 얼마나 꼭 쥐고 있었는지 정말 손에 땀이 나서 끈적끈적해질 정도로 한 2시간쯤 지났을까요?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장님 지금 계약한대. 바로 돈부터 넣으셔. 네? 네? 지금요? 얼만데요? 아, 계약금이요. 딴 거 다 필요 없고 지금 돈부터 당장 넣어야 돼요. 그래야 빼박이지. 빨리 넣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 끊자마자 급하다니까 나도 모르게 막 정신없이 입금하려고 막 폰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요, OTP 번호 누르잖아요. 손을 보니까 손이 막 이렇게 떨고 있더라고요. 아, 뭐 이거 맞는 거지? 이거 지금 입금해도 되는 거겠지? 아니 모르겠다, 그냥 하자.
또 몇 차례 부동산과 통화를 했죠. 네, 계약 됐어요. 이제 이쪽으로 살살 오세요. 계약서 쓰셔야죠.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어느새 운전대를 잡고 있더군요. 뭐지? 뭐가 이렇게 후다닥 정신이 하나도 없지? 그나저나 이거 뭐 내가 잘한 거 맞아? 입금 문제 없는 거 확실하겠지? 지금 생각해도 참 어리버리했네요. 게다가 자칫 사기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는 부동산 대표 얼굴은 고사하고 이름도 몰랐습니다. 또 당연히 땅주인 이름도 몰랐고요. 이런 상황에서 무턱대고 계약금부터 넣어라. 보세요. 이렇게 다양한 부동산 사고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절대 계약금 함부로 넣지 마세요. 반드시 이것부터 확인해보세요. 대장상 토지주의 실명 확인, 거기다 신분증까지 확인하면 더 좋고요. 대리인 계약일 땐 인감증명 등으로 위임 사실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부동산에 직접 입금할 때는 부동산 대표의 이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계약을 마치고 드디어 우리 땅이 된 곳을 다시 한번 가봤습니다. 뭔가 가슴 한 구석이 뭉클해지더군요. 자, 이제 땅은 샀고 이제 집을 지어야겠지? 잠깐만 있어봐. 근데 또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아유.